금세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. 그런데 이게 곱창 전골?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골과는 어딘가 약간 생김새가 다른데요. 이거 음식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? 국물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게 전골이에요? 아니요, 이건 서비스 곱창볶음. 곱창볶음 서비스. 이게 서비스라고요? 이곳에 오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맛볼 수 있다는 곱창볶음. 도저히 서비스라고 보기엔 믿기 힘든 비주얼인데 말이죠. 그러니까 양도 많아요.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서비스가 맞아요? 진짜 서비스? 아니 서비스가 이 정도인데 본 메뉴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? 그러니까요. 아유 그래도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? 맞네. 서비스를 먹다 보면은 곱창 전골 나오면은 배불러서 다 못 먹어요. 양이 그렇게 많아요. 전골 나왔습니다. 와 정말 수북히 싸주셨어요. 곱창 볶음으로 한껏 높아진 기대감 충족시켜줄 주인공 등장. 이 어마무시한 양이 제일 작은 진짜. 크기라는 거 믿겨지시나요? 양이 다른 데보다 많이 줘요. 그래가지고 소자 하나 시키면 세네 명이 먹어도 양이 부족하지 않아요. 곱창 전골 가장 작은 크기가 15,000원. 세 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1인당 5,000원 버린 셈인데요. 야 정말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가격. 그렇다면 곱창에 얼마 안 들어간 건 아닐지 약간 의심이 되죠. 근데 딱 봐도 많이 들어있죠. 네. 직접 확인해 나선 제작진. 냄비 안을 샅샅이 뒤져 하나하나 건져 올리는데 어머나 세상에 푸짐함 검증 완료. 네, 채소가 덜 들어갔네. 섬스도 좋고 오히려. 양도 많이 주고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. 또 맛도 있고요. 최고예요. 이 정도 양이니 눈치 볼 것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담아도 곱창이 남는다나 뭐라나. 가득 들어있는 다양한 내장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곱창 전골. 그릇째 마셔도 맛있고 후후 불어 먹어도 맛있지만 저 떡에 순대 곱창 올리고 깻잎으로 덮어준 뒤 하나 더. 순식간에 5단 곱창 완성. 누린내도 안 나고 참 담백한 입안에서 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습니다.